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 관련 움직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후보들이 친환경, 기후, 환경 같은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처럼 말솜씨나 어필이 뛰어난 분 김문수 전 지사가 쌓아온 경력만큼 공약도 많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친환경 건축 에너지 분야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안에 기후나 환경이라는 단어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친환경을 등한시하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핵심 공약들을 보면 이전과 달리 기후 환경 분야에 선명한 키워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환경 신재생 쪽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이준석 후보가 여러 산업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보를 해왔습니다. 실제 종사자들을 찾아 곤란함을 듣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왜 공약이 공식 문서에 빠졌을까? 이유는 섣불리 포괄적이고 경직된 약속을 내놓기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맞춘 실용 방안을 구체화하려 한다는 신중론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100명의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다니, 이건 정책을 만들 때 모범 답안지를 모니터링하고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더독 포지션으로 후보들을 비판하던 이준석 후보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다른 후보들도 친환경, 탄소중립 같은 말을 예쁘게 잘하죠. 하지만 실무 대책까지 꼼꼼하게 설계했느냐 혹은 현장에서 정말 들어갔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민간이 잘하니까 국가는 발목만 잡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직접 여러 업계 분들을 만나 문제점을 찾고 있어요. 구호만 던지지 않고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언제 이 친환경 에너지 건축 공약을 공식 발표할까요? 100개의 직업군에서 나온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신중히 작성 중이라는 게 캠프 측 설명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소수 정당에 자본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공약 발표가 조금 늦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긴 것이란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재명, 김문수 등 기존 대선 주자들과 달리 구호보다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실무적 포인트를 우선하는 모습이 과연 결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볼 텐데요. 소식이 뜨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